까칩니다. 오늘은 이걸 이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이야기의 제목은 눈에 가쁜 두꺼비. 죄송합니다. 기다려봐요.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이쪽에 눕혀놔봐. 네. 눈에가 쁜 두꺼비. 눈에가 쁜 두꺼. 좀 이게 이렇게 하는 소리가 좀 방구 소리 같거든요. 전 눈에가 쁜 두꺼비. 마음씨 짝스런 소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답니다. 바로 두꺼비 나왔죠? 기다려봐요. 더잘 보이겠습니다. 어느 날 이쁜이는 밥을 짓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두꺼비 위험한데? 왜 그런지 알아요? 두꺼비 독이 있거든요. 이거 이쪽에 독 있어요.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쁜이는 징그러운 두꺼비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백발 못 가서 그런 거구나. 이쁜이는 두꺼비한테 밥을 주고 따뜻한 부엌에 두꺼비가 있는 곳으로 안겨줬어요. 그날부터 이쁜이는 어디 가는지 두꺼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쁜이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두꺼비는 아주 커다란 왕두꺼비로 자랐답니다. 진짜 왕두꺼비였네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1년 한 번씩 천하의 재물을 바치는 제사가 시작됩니다. 마을엔 큰 공부를 하는 지네가 천하의 재물로 바치는 알마 마을로 내려와 했지 때문이었어요. 올해는 이쁜이가 제물로 되는 해였어요. 이쁜이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불쌍한 것. 이 일이 어쩌면 좋으냐. 마을 사람들은 이쁜이가 불쌍했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마침내 이쁜이가 제물이 되어야 할 제사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두꺼비야, 내가 없어라도 우리 어머니 잘 모시렴. 하지만 두꺼비는 이쁜이의 치마를 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서 들어와. 너까지 괴물한테 잡아먹히면 어쩌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쁜이를 따라 동굴에 들어가 이쁜이를 지키려는 그 이쁜이 앞에 돌처럼 앉아 있었어요. 이쁜이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서 다가오는 지네를 보고 순간 너무 무서워 기절을 해봤음. 해버렸습니다. 순간 두꺼비는 온몸에 푸른색 독을 뽑으며 지네에게 달려왔어요. 그러자 지네는 또한 붉은 독을 두루마고 두꺼비와 싸웠습니다. 크! 크! 치! 치!
푸른빛의 한 똥이 뒤어서 싸우다가 둘다 똑같이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한참 후 정신이 차린 푸니는 지네가 두꺼미를 싸우다 모두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푸니는 두꺼비를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꺼비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푸니는 두꺼비를 보고 묻어주고 두꺼비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답니다. 오늘은 은혜 가품 두꺼비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이 영상이 재밌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이 누르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점은 연수와 장난감 친구들의 영상이 새로운 걸 맨날 맨날 볼수 있답니다. 오늘 이만큼만.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